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. 제가 아까 컨텐츠 방송을 하다가 당이 좀 많이 떨어져서 당을 좀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뭐 2월 14일이라서 산 건 아니 없기 때문에 산 건 아니고 뭐 근데 어쩌다 보니 산 날짜는 2월 14일이긴 해요. 바로 이거 바로 뿌띠몽쉘. 뿌띠몽쉘에 대해서 한번 좀 그 한번 그 리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. 안타깝게도 몽쉘 오리지널 사이즈는 지금 집에 없고요. 참고로 이거 뿌띠몽쉘이요 한 2,000원이 조금 안 됐어요. 제가 마트에서 샀을 때 이거 하나당 2,000원이 조금 안 됐는데 그 이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샀는데요. 지금 포장이 좀 뜯겨 있는 이유는요. 제가 일단 몇 개를 꺼냈고 이걸 사와가지고 식구들한테도 조금 나눠주느라 2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좀 나눠주느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뜯겨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뭐 근데 여기 보면요 그 여기 뿌띠 컨셉으로 나온 이유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그 사이즈로 나왔다 해서 기존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나왔어요. 그리고 이게 저 한 상자가 12개거든요 근데 저거 12개에 들은 게 오리지널 사이즈 6개에 들은 거보다 싸요. 한 조금 싸요. 빅파이 수준이냐고요? 아니 빅파이 수준이면 이 정도 두께가 안 나오죠. 빅파이 수준이면 이 정도 두께가 안 나오고요. 한번 뜯어서 하나씩 뜯어서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근데 저는 그 뭐시냐 한입 사이즈로 나오지만 자 손이 녹을 수 있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. 자, 일단 크기는 이 정도예요. 네, 지금 제가 이렇게 따로 드는 이유는 오 녹겠다 빨리. 이게 생크림 사이즈고 이거 오리지널 생크림 이거 그 뭐냐 카카오 오리지널 카카오 케이크하고 맛이 달라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원래 그 바닐라 빈이라고 그 검은 반점이 박혀있다고 했는데 그 제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요. 저는 교정 시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여기 이 카카오 케이크 같은 경우는 요 안에 헤이즐넛 시럽이 있어요. 그래서 둘 다 맛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. 맛은 조금 차이가 있고 먹고 잠깐만요. 아 휴지를 미리 뜯어놓고 할걸. 두루마리 휴지를 미리 뜯어놓고 닦을 거거든요. 제 체온이 이렇게 이 파이에 초콜릿 그 코팅을 빨리 녹여버릴 줄은 생각을 못했고요. 그래서 이거 막 한 입씩 쏙쏙 넣어서 먹고 이렇게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커피 한 잔으로 먹기에는 이거 하나 정도는 조금 약할 것 같고요. 커피 한 잔에 먹기에는 좀 양이 작아요. 그러기에는 좀 양이 작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이제 크림 윗 바닐라빈이 있다고 여기에 보면 그 자세히 보면 조금 크림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고 점이 좀 박혀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카카오 윗 헤이즐넛 시럽이 박혀있다. 그래서 오리지널 사이즈
오리지널 몽쉘하고 차이가 있다면요. 오리지널은 좀 넓잖아요. 근데 오리지널보다는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두께가 조금 두꺼워요. 두께가 조금 두껍고 이 안에 들어가는 뭐 마시멜로우 아니면 뭐 크림, 이 생크림, 이 생크림이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갔다. 그리고 이 몽쉘 오리지널 맛 바닐 그이 몽쉘 크림 맛은 바닐라 빈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그 두꺼운 사이에 헤이즐넛 시럽을 넣었다. 그 차이가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이거 그 카카오 케이크를 먹었을 때는요. 예전에 이거 카카오 맛을 먹었을 때는 그 정말 그 약간 진한 카카오 맛밖에 안 느껴졌거든요. 진한 카카오 맛으로 그냥 쭉 먹었는데, 그래서 좀 오히려 달달한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. 저는 단 거를 좋아하지, 그 카카오의 그런 진한 쓴맛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근데 여기는 헤이즐넛 시럽을 넣으면서 약간 커피하고 좀 조합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맛으로 살짝 바뀌었고,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닐라 빈이 들어가면서 좀 약간 단맛을 조금 살리려고 한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는 저는 바닐라 빈이 들어간 게더 좋거든요. 저는 단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. 자, 그렇고. 아까 썸네일은 이거 버전으로도 좀 하나 올리고요. 제가 그 스크린샷 썸네일은 아까 그 뭐냐 빵 조각만 든거 있죠? 빵 조각만 든 그것만으로 일단은 하나를 좀더 캡처를 해놓을 예정이에요. 이게 왜냐면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아프리카 TV 그 뭐냐 어학 BJ 어학 교육 BJ 어학 과외 프로그램인 컬처 삼국지를 제가 참가를 했고 다음 주에 스피치 대회가 있어요. 그 스피치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PPT에 써먹을 그 사진을 위해서 제가 특정 상표를 안 나오게끔 좀 한번 따로 썸네일을 뽑아놔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그 아프리카 TV가 그 케이블 TV를 그 채널이 있잖아요. 그 케이블 채널이 있어요. 아프리카 TV가. 그래서 예전에 독도 골든벨 같이 약간 그런 그 교육 쪽이나 아니면 뭐 BJ드 퀴즈 프로그램 뭐 이런 쪽 이런 류의 약간 교양 쪽 공식 방송은 이 케이블 채널로 그 방송 내용이 송출이 될 수가 있어요. 재송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로 소스를 뽑으려면 그 특정 상표 표시가 좀 없어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독도 골드맨 나올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운영자님이 그 특정 상표가 좀 적혀 있는 옷은 가급적 좀안 입었으면 좋겠다. 만약에 특정 상표가 적혀 있는 옷을 입으면 부득이하게 그 청테이프를 붙여야 된다.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원래 그 케이블 채널 나오면 그쵸. 왜냐면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면,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업체 광고주 업체로부터 좀그 홍보 비용을 받아야 되거든. 광고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좀그 없애기 위해서 그런 문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 조치니까요. 나 이따 PPT 만들 때 그거 이호야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특정 상표 적힌 거 피해야 되냐? 뭐 이런 거. 뭐 어쨌든. 자, 일단은 그러면, 두개 비교 안 했구나. 두개맛 비교. 그래서 저는 단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
저는 이게 더 맛있다. 저는 단게 더 좋아요. 그래서 단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가겠다. 다시 둘 중 하나만 다시 사 먹는다면 아마 이걸로 사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리뷰는, 짤막한 리뷰는 여기까지.